경제 소식입니다.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6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.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.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.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3.5%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. 2월 3.2%에서 한 달 사이에 0.3%포인트 올랐고 작년 9월 3.7%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또 전문가 전망치 3.4%를 뛰어넘은 결과이기도 합니다. 1, 2월 물가도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었던 만큼 물가가 고개를 드는 기세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평가됩니다. 미국 소비자 물가는 작년 하반기 3%대로 들어섰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%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한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각종 서비스 요금이 계속 들썩이고 있다는 점입니다. 자동차 보험이 1년 사이에 22% 오른 게 대표적입니다. Consumers continue to feel the pinch. I think consumers continue to compare prices to sort of pre-COVID or two or three years ago. 이렇게 되면서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.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오늘 물가 발표 이후 16%까지 내려갔고 9월에나 첫 인하가 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. 재선을 앞두고 경제 악재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좀 늦어지더라도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We have dramatically reduced inflation from 9% down to close to 3%. We're in a situation where we're better situated than we were when we took office. 하지만 뉴욕 증시 주요 지표는 실망감을 표현하듯 일제히 1% 안팎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.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.